자, 그 다음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인데요. 페이스북 팬페이지까지 다 만드셨을 거예요. 페이스북 팬페이지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역량이고, 다른 것들 비슷한 팬페이지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퍼클릭 광고, 노출 광고도 괜찮은데, 이번 색다른 광고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페이스북 광고 자체도 괜찮지만, 지금 5R이라는 요웹 서비스인데, 2010년 초에 개발된 거고요.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유지한 거고요. 갈수록 인기인데요. 여기서 페이스북 팬페이지 광고를 이제 주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사람들이 5달러 해주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5달러 해주는 것을 사는 사람들로 모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각종 서비스를 팔고 사고, 그리고 아주 재밌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주문을 해봤고요, 서비스를. 뭐 로고나 아니면 캐릭터 디자인, 아니면 하다못해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광고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볼까요? 검색창에 페이스북, 실제로 페이스북에 관련된 서비스를 찾아볼게요. 자, 페이스북 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페이스북 3,000명의 페이스북 팬을 가지고 있는 팬페이지를 팔겠다. 잘못 믿겠군요, 여러분. 17,000명의 미국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당신 팬페이지로 초대하겠다. 내 1,000명의 로얄 페이스북 친구들을 당신의 팬페이지로 초대하겠다. 여러 가지 재밌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찾아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물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돈을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 5RR이라는 요 사이트 계정으로 5달러가 들어가요. 펜딩돼 있다가 서비스 완료되면 구매자가 만족한다 또는 불만족스럽다 그런 피드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니까 5달러 지불하겠다. 아니면 이거 사기다. 나는 상품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펜딩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를 치지 못하죠.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유지한 것도 인기가 있는 것도 그런 다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초대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찾기 힘든데요. 자, 이런 거는 뭐, 로고를 만들어주겠다, 5달러에. 그런 거고요. 5달러에 당신의 친구가 돼주겠다. 페이스북 친구가 돼주겠다. 각양각색이고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골랐는데요. 자, 이 사람을 보니까 피드백을 받았어요. 좋은 피드백을 두건 받았고요, 일단. 피드백, 기존 구매자 피드백이 중요하겠고요. 네. 100명의 팬을 단몇 시간 안에 만들어주겠다, 5달러로. 자, 5달러로 100명의 팬이 만들어주면은, 1명당 0.005달러? 굉장히 푼돈이죠. 굉장히 싼 가격에 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거를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오더 누르면 되고요. 아, 로그인을 해야 되네. 아이고, 없어졌네. 사인인 로그인하고요. 로그인 됐죠? 로그인해서 요 사람이 팔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00개 백링크를 만들어주겠다.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막 게시하는 거죠. 게시물 링크를. 자, 하여튼 확실하게 5달러에 100명의 팬을 만들 수 있는 요거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오더를 누르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페이팔로 결제하면 됩니다. 페이팔로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팔로 결제를 18개 5달러 지불했고요. 자, 그럼 셀러한테 정보를 줘야 됩니다. 주문 정보. 자, 여기 주문 정보가 있네요. 페이스북에 친구로 일단 이 주문자를 친구로 등록을 시키래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잠시만요. 자, 요거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네요. 일단 페이스북 이 사람의 서비스 업자의 페이스북으로 가서 친구 신청을 하랍니다. 일단 찾아보니까요, 이 친구고요. 친구 신청을 했어요. 친구 신청을 했고요. 친구 신청을 됐으면 그다음에 팬페이지에 공동관리자로 만들어 달랍니다. 그렇게 해야 몇 시간 안에 보낼 수가 있대요. 자, 한 방법은 여기 이렇게 복사해서 팬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팬페이지.
페이지 잠시만요. 네, 찾아보니까 친구로다가 추가를 해야 될 거고, 나 친구가 되면은 그 후에 공동 관리자, 팬페이지 공동 관리자로 등록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동 관리자로서 100명의 팬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러네요. 시간이 좀 걸리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등록 사인업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5R.com에 들어오셔서 탭에서 조인 누르시고, 여기서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유저네임, 비밀번호 누르시고, 그다음에 요거 7-6 이런 거, 그다음에 박스 체크하시고 조인 누르면 새로 가입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또 추가 동영상 올리겠습니다.